제가 지난 3일 동안 원투쓰리 캐럼 경기라는 프롬에서 주최한 대회였는데요. 거기에 전국 동호인 원투쓰리 캐럼 대회, 그리고 전국 당구장 사장 원투쓰리 캐럼 대회, 그리고 어제는 전국 당구장 사장 쓰리쿠션 대회 3일 연속으로 참가했습니다. 그 첫날 전국 동호인 원투쓰리 캐럼 대회에서는 32강에 들어서 훈련 보조금 5만 원을 획득했고요. 둘째 날 토요일 전국 당구장 사장 원투쓰리 캐럼 대회에서는 16강에 들어서 투혼큐를 받았습니다. 투혼 TV500DT 50만 원짜리고요. 여기는 EQ는 큐 가방도 물론 있고 익스텐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동호인들이 첫 큐로 사용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딸이 EQ를 원해서 딸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상대가 12쪽짜리 쪽상대 13 스틸 조인트고요. 큐도 예쁘고 제가 나중에 사용해보고 뭐큐 좋을 겁니다. 뭐 나쁜 큐가 있겠습니까? 50만 원이나 하는데. EQ는 제가 작년에 부천시 당구연맹 회장배에 3등 해서 받은 100만 원짜리 큐입니다. 몬스터 큐고요. EQ 뭐 순수 국내산이라고 하고 소리가 좋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 나갔을 때 작년에 이 대회에 나갔을 때 하우스 큐를 들고 나갔었는데 이 큐를 받고 공을 딱 치는 순간 아 소리가 참 맑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제는 전국 당구장 사장 쓰리쿠션 대회였는데요. 어제도 16강에 들어서 역시 50만원짜리 투원 큐를 받았습니다. TV505R이라는 익스텐션 들어있고 큐 가방 제공되고 이거는 레디얼 조인트라는 방식의 조인트가 그렇고요. 12쪽 상대입니다. EQ는 저는 동호인들한테 EQ가 인기가 있나 봐요. EQ를 제가 클럽에서 당구 칠때 이런 큐 들고 있는 사람을 몇번본것 같습니다. 이런 큐. 이런 레디얼 조인트. 이것도 온라인에서 5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뭐 우승은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는 대회에서 자, 전국에 당구장이 15,000개 이상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당구 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전국 당구대회에서 제가 32강 한 번, 16강 두번 들었다면 뭐 당구 실력이 나쁜 건 아니죠. 제가 집으로 돌려보내드린 분들 중에는 꽤 실력자들인 것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첫날 원투쓰리 캐럼 대회에서는 인터넷에 까치산 동호, 4구 당구 동호회에서 유명하신 분이 제첫 상대라 되게 긴장을 했는데 까치산 동호회로 돌려보내드렸고요. 둘째 날 당구장 사장님 원투쓰리 캐럼 대회에서는 대전에서 멀리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 제가 돌려보내드렸고 어제 전국 당구장 사장 쓰리쿠션 대회에서는 몰랐는데 게임이 끝나고 이제 제가 대회 후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참가자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제 첫 번째 게임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4, 5점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힘들게 역전을 해서 10대 11로 역전승을 했는데 그분이 참먼 곳에서 오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곳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확실하진 않지만 또 전주에서 오셨던 분인 것 같고 나름대로 상당히 집중해서 치려고 해서 그런지 근데 아직도 피로가 풀리질 않습니다. 대회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가 참가했던 세계 대회가 뭐 프로 선수들의 대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당구 좀 친다는 사람들이 왔을 텐데 그래도 32강, 16강에 들었다는 거는 나쁜 성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굳이 이런 후기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당구만 치는 거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당구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당구 교재인 당구박사라는 앱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당구 교재의 내용을 당구대 위에 공의 배치를 놓고 연습하는 스크린 당구 연습기 BPS를 만드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16강에서 이 배치를 못 쳐가지고 지고 말았는데, 물론 대회는 중대였습니다. 중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배치가 좀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저는 키스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공이 조금 더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두껍게 치면 빨간 공이 일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2분의 1 두께만 맞춰도 키스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2분의 1 겨냥해서 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내려오면서 키스가 나면서 득점에 실패를 하고, 그 다음 이닝에 상대가 남은 1점을 치는 바람에 16강에서 떨어졌는데요. 당구대 위에 이렇게 당구 교재를 놓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쳤으면 되는데, 이렇게 쳤으면 공격을 이어 나갈 수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마지막 배치였습니다. 1-2-3 캐롬 대회에서 나왔던 배치였고요. 초구 배치입니다. 물론 이번 대회는 제가 평소에 잘 치지 않는 중대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뱅킹에서 70% 정도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구를 치고 나갔습니다. 초구 실패한 게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초구를 득점했던 것 같습니다. 초구 성공률이 제가 뭐 한 80%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초구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당구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뭐 동호인 대회에 나가서도 이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제 채널 시청하시고 제가 만든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물론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만듭니다. 저는 제가 뭐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만들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당구박사가 만든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 앱 사용하고 계신 분들, 무료 앱은 이미 5만 명 이상 다운로드 했고요. 3만원짜리 유료 앱도 600명 이상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그분들 사용하기 당구박사의 앱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대회에도 참가하고 그 후기를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구 이제 시작하신 분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뭐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다운로드 하셔서, 당구 실력 향상의 비결은, 초급자분들이 빠르게 실력 향상하는 방법은 같은 배치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가장 실력 향상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자기 핸드폰에 설치하시고 틈틈이 당구장 갈 때마다 그거 꺼내서 보고 배치에 두고 연습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실력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를 정말로 좋아하는 동호인 여러분, 이렇게 당구 교재를 당구대 위에 펼쳐놓고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뻔히 알고 있는 초구 공략법이 펼쳐져 있지만, 앱 안에는 프로 선수들이 친 하이런 보겠습니다. 브롬달 선수의 하이런 26점, 롤랜드 포톰 선수의 하이런 28점, 푸드롱 선수의 하이런 28점, 그리고 쿠드롱 선수의 퍼펙트 큐. 자, 이런 식으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친 배치를 두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하고 스크린 당구 연습기 BPS 구입하고 설치하셔서 빠르게 당구 실력 향상하셔서, 뭐 저처럼 대회에 참가하셔가지고 상금도 받고 상품도 받는 그런 즐거움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참가했던 대회 후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